상구.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. 모르는 여자를 도찰하면 어떡해? 아니,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, 형사님. 형사님이 오해하신 거예요, 진짜로. 인정해, 임마. 뭐야? 수영복 입은 여자를 몰래 찍어 갖고 있었습니다. 야, 이상구. 뭐 여자 수영복 입은 사진을 몰래 찍어서 갖고 있어. 어? 너 이상한 취미 있냐? 야! 너 뭐 하는 놈이야? 비키니 쇼핑몰에요. 제가 비키니 쇼핑몰 하는데 저희 모델 사진 가지고 있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? 가뜩이나 요즘 장사도 잘 안 되는데. 아, 그리고 저 지금 빨리 가서 업데이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. 거짓말 하지 마, 임마. 어? 야, 줘봐. 예. 너 임마, 내가 줘 다 했어. 봐봐. 자, 어? 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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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 왜 여자 몸만 찍었어? 어? 몰래 찍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. 어? 왜 모델 얼굴 사진이 없어, 임마? 모델이 이렇게 생겨서요. 아이고. 그냥 이대로 걸어놔도 저희 수영복이 잘 팔릴까요? 아니. 야, 이거를 못생겨도 너무 못생겼잖아. 어? 아무리 돈이 없어도 그렇지. 야, 대체 이런 모델 어디서 구했냐? 이거 봐봐. 어? 야, 봐봐. 뭐라고? 제 여자친구예요. 처음에는 얼굴까지 같이 공개를 했는데 장사가 아예 안 되더라고요. 아이고, 그냥. 근데 얼굴을 가리니까 그나마 조금씩 매출이 올랐어요. 상구야, 너 돈 많이 벌면 성형수술 꼭 시켜주기. 아, 근데 사람이 죽으란 법은 없는지 어느 날 저희 옷이 방송에 대문짝만하게 나온 거예요. 야, 그럼 잘 됐네요. 어? 주문도 폭주하고 장사도 잘 됐을 거 아니야. 뭐가 문제야, 임마. 소비자 고발에 나오는데 물에 다니까 수영복이 쪼그라드는데 삼각 팬티가 티팬티가 되는데 왜? 여자 사이트에 남자들만 폭주하는데. 승구야, 너희 쇼핑몰 주소가 뭐니? 조사할 게 있어서 그래, 내가. 풀어주자. 풀어줘야 돼. 야, 풀어주긴 누굴 풀어줘! 불경! 장부야! 형이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. 오늘 저 마누라가 가서 저 커피 이거 사오라고 해가지고 사러 갔는데, 샀더니만 뒤에 웹툰원으로 그 에이서가 붙어 있었어. 이건 내가 몰래 먹었지, 마누라 몰래. 그러니까 너만 술술 보면 금방 끝난다, 상구야. 다 들었다. 사정이 딱한 것 같던데. 그러니까 왜 어울리지도 않게 여자 수영복을 팔아? 너네 뭐 단체티 이런 것도 아냐? 그럼요. 주문만 들어오면 무조건 하죠. 남자 단체티도 돼? 그럼요. 그러면 잘 됐어. 이번에 우리 경찰청에서 체육대회 할 건데 거기 단체티 너네한테 할게. 정말요? 그래. 감사합니다. 내놔. 감사합니다. 다 하는 거야. 에이, 여보세요? 난데. 대박이야, 대박. 단체 주문도 단체티. 50장? 아니, 100장 정도에 100장. 야. 아이, 나 참. 50장, 100장? 야. 하나, 둘, 셋, 세 명, 세 장. 은지! 단체. 아픈 사람, 아픈 사람. 세 명, 세 장 맞잖아! 세 명, 세 장. 어차피 너는 이것 때문에 맞는 사이즈도 없어요. 근데 나 좀 이제 귀엽지 않나, 이 정도면? 어이구. 왜 그래? 그런데! 야, 상구야. 너 보니까 가게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, 장사가. 어? 네? 너 양심적으로 장사를 해야지 말이야. 너 보니까, 줘봐. 이 쇼핑몰에서 파는 이 옷하고 실제로 파는 거하고 완전히 틀리더만. 그럴 리가 없는데? 뭘 그럴 리가 없어. 이거랑, 이거랑 전혀 틀리잖아. 어떻게 된 거야? 안돼. 나쁜 사람, 나쁜 사람. 야, 봐봐. 봐봐, 객관적으로 이거랑. 이거, 이 옷이랑 다르잖아. 네 몸이 틀린 거겠지. 아니지, 내가 틀린 거 아니지. 아, 또 이것 때문이야? 이게 내가 내 문제구나. 상구는 미안하니까 빨리 풀어주자.